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두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해도 예수님은 놀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?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?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?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얽매이게 돼요. 이게 틀어지는 순간 세상이 다 틀어지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.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우리의 목적이, 인생의 가치가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, 이거 꼭 지켜야 돼, 이게 꼭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하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. 상황.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요, 오직 우리의 기쁨이,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면 이 길을 막으시고 저 길을 여실 때, 이 사람들이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린 낙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. 우리의 방향이 기도한 제목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뜻,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.